예수님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셨어요. 건너편 호숫가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들었어요.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려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제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죠. 사람들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가진 돈을 다 썼지만 아무도 여인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갈수록 병은 더 심해졌어요.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예수님 뒤로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거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피가 멈추었어요. 여인은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주위를 둘러보셨어요.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안심하고 가거라. 이제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어요. 따님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야이로의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고 있었죠. 왜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와 그의 아내,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아이가 일어나 방을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부모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소녀에게 음식을 주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